이광현 선수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교전 한 번 정도가 결정적으로 전 그 정병호 선수가 잘 싸웠네요. 자,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방태수 선수가 앉아 있습니다. 자, 기록이 최근에 다섯 경기를 따져봐도 LLLLL. 네. 봤다는 얘기거든요. 연 다섯 경기 동률패예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자신의 실력을 뽐내지 못하고 있는 방태수 선수입니다. 네. 예, 최근 이제 5연패도 좋지 못한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고, 게다가 세트스코어는 3대 0. 하지만 이럴 때 좀 이제 의외의 선수가 좀 들고 일어나야만 팀도 좀 한 번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태수의 역할이 좀 중요한 순간이 왔네요. 자, 방태수 선수 건너편에는 나에게 기회 같다. 정명호 선수 이어서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정영재 선수입니다. 예. 물론 성적은 6회. 양 선수 모두 해서. 네, 양 선수 모두 다 최근 성적 그리고 총 성적을 봤을 때는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일단은 마음이 좀 더 편안한 쪽은 정영재 선수가 맞겠죠. 팀은 3대 0으로 앞서고 있고 부담 없이 경기 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영재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앞선 경기였었던 KT와 웅진의 경기에서도 스코어가 3대 0이었기 때문에 노준규 선수가 전혀 부담 없이 경기 펼쳐서 이겼거든요. 네. 지금 정영재 선수에는 지금 3정씨, 3명의 정씨, 3세트는 정명훈, 4세트는 정영재, 5세트는 정윤종. 이서 정씨가 쫙 세면 정트리오가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러네요. 네, 네. 진짜 트리플 정. 그 사이에 딱 껴있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정윤종 선수하고 정명호 선수 사이에 껴있는데. 그렇죠. 예, 진짜 부담이 없을 만한 상황의 정영재 선수입니다. 예, 역장 사이에 껴있는 것 같은. 예, 정말 행복한 역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이제 정윤재 선수는 부담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경기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뒤에는 네. 정윤종 선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예, 내가 저도 예, 그런 생각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렇죠. 내가 저도 뭐 어차피 정윤종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는 정현재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네. 방태수 선수가 넘어가더라도 이제 김재훈 선수도 있고 하재상 선수도 있고 이 과정까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지 않으면은 네, 오늘 경기는 패배하게 됩니다. 자, 아카노 이젠데요. 예, 방태수 선수와 정현재 선수 테란과 저그의 네. 예, 매치업이 성사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저그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기동성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카노드에서 이제 바위를 좀 이제 저글링을 통해서 일찍 깨놓으면서 상대방의 멀티적을 언제든 두드릴 수 있을 만한 전투 구도를 만들어 온다든지 네. 예, 뭐 어차피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예, 상대방의 기습적인 전략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저그가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자,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조인을 기다렸습니다. 조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세트입니다. 끝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 세트. 네 번째 세트. 방태수 선수와 정영재 선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다 모아서 화이팅을 해주신 8게임단 팬 여러분들이시고요. 예, 인구수로 누르고 계신 T1의 팬분들이십니다. 네. 힘내야죠, 8게임단. 네. 더군다나 8게임단처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들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초반의 어떤 기세, 초반의 파이팅이 계속 쭉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분위기라는 건 웬만하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을 때 끊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고요. 자, 하지만 이대로 마침표를 찍고 그렇게 되면 SK텔레콤 T1은 2승 1패가 되고 세트별 득실이 4가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윗계단으로 하나 정도 그 위에 CJ가 있군요. 네. CJ가 아직 2승 무패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일단 시작을 할 듯한 예. 양 선수의 성화입니다. 무서우세요? 예, 좀 지켜보느라. 예. 그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돌아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찰 방향 이제 위로 잡고 이제 횡으로 가는 양상도 흘러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뒷경기는 8게임단에서는 김재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SK텔레콤 T1에서는 지금 현재 1위죠. 아마 이 정윤종 선수가 1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스타트 통산 개인 다승 단독 1위 15승. 네. 에이스 결정전 개인 다승 단독 1위 8승. 헐. 정말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정윤종 선수죠.
그리고 이걸 잊어버렸네요. 정명훈 선수 프로리그 정규 시즌 저그전 9연승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있네요. 네. 확실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정명훈 선수였고요. 네. 노병영 사령부를 올리고 있는 정영재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방태 선수 역시나 부화장 펴가면서 예, 으쌰으쌰 이제 잡아먹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화장을 가져가고 있는 방태수 선수입니다. 네, 부화장 하나 피고 살란목 피고 그 다음에 예스. 부화장 그리고 예스. 정영재 선수는 투게스. 네. 병영 가면서 동시에 투게스를 따닥 올려주고 있습니다. 사령 무적시 잊지 않고 있고요. 자, 이 경기는 네 번째 세트 아카노디스의 경기입니다. 네. 네. 게임 화면뿐만 아니라 예, 먼저 관중석을 비쳤을 때도 화질이 굉장히 좋네요. 화질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다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 화질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예. 말씀드렸고요. 세 명이 닮은 꼴로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발게임단 팬들 여러분들과 또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 먹고 병영을 하나 더 추가해주는 모습. 네. 예. 이병영. 군수공장까지. 예, 뒤쪽에 군수공장까지. 네. 병영을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있고 병영의 위치 또한 들키기 싫다. 예,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정영재 선수의 지금 플레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네. 예, 먼저 대군주로 테란의 상황을 보고는 있는데 사령부를 보고 예, 빠지고는 있는데 깊게는 안 들어왔어요. 네, 병영이 지금 두 개가 확보가 됐고 네, 방로까지 달아주는 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예, 그렇게까지 깊숙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투 자극제를 일찌감치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모습으로 당분간은 방태수 선수가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자신은 이제 세 개의 부화장을 펴냈고 예. 예, 상대방도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뭐 자신도 이제 일벌레 눌러주면서 중후반 경기를 도모해야겠죠? 예. 자, 우주공원까지 뭔가 좀 날아다니겠다 퍼나르든지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군수공장이 이제 기술실이 아니라 반응로가 달렸다는 것은 예, 벤시 생산을 위한 부속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예. 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화염차 드랍이라든지 아니면 병영도 빨리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예. 이제 반선 시간형 반선 맵이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선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 꽤 지나야 이제 문이 열리는 거고요. 예, 예. 그런 선맵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정영재 선수가 하고 있는 듯 싶어요. 다음 싸움은 못 들어오겠지. 네. 보드군 넘나들거든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 외의 병력으로 예상 밖의 병력으로 좀 찌르겠다는 생각을 정영재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경기랑 똑같은 게요. 스코어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완벽하게 짜여진 틀을 가지고 나온 정영재의 전략이라면 예. 군수공장만 봤어요. 예. 예, 예. 그리고 해병도 일부러 소수만 보여주면서 자신이 준비된 바를 지금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태수 선수 불곰 나왔고 예, 여기까지는 와서 봤는데 네. 대군주가 말이죠. 자, 저글링에 다행인 것은 그래도 예. 방태수 선수가 저글링에 저글링 숫자를. 생산을 좀 해놓고 예. 그런데 의료선에서 자, 이거죠 이거 네, 좀 까다로워요. 기습적으로 와티거 아케이드 통해서 굉장히 좀 그 오랫동안 난리를 칠 수 있습니다. 자, 가시적 수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컨트롤 통해 살려줄 수 있고요. 자, 올라가기 들어오면서 우선 자, 정영재 자, 좋은 위치 자, 지역적으로 6개스 물고 와가지고 막 끌고래가 자, 너무 좋은 지역을 잡았었기 때문에 그냥 게 아니에요, 근데 예, 많은 이득을 봤었고요. 예. 여왕도 잡아냈어요. 네. 어허, 두 번째 2타가 들어옵니다. 바이킹도 같이 와요. 네, 계속 몰아치겠다는 생각이죠. 네. 자, 어쨌든 당분간은 저글링만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저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 듯 싶습니다. 네, 자, 양쪽입니다. 확장 지역과 여기 신경 쓰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하나 더 갔죠. 네. 일단 1차적인 공격에서는 약간 이득을 봤었는데 예. 예, 그 추가적으로 이제 저글링의 숫자도 좀 늘려주면서 방태수 선수가
좋은 방어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의 피해는 입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방어에는 성공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테라는 지금 추가적인 사람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게 여기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자, 일단 의료선 둘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네, 약간 흔들리진 않았지만 약간 흔들렸지만 네, 재정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그렇죠. 돌려주고 있죠. 쪽을 역시 마찬가지로 역으로 카운트 펀치를 날려보겠다는 생각에 방태수 선수입니다. 네, 대군주에 그러니까 역으로 그냥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보는 생각으로 방태수는 준비하고 있고요. 예, 아케이 통해서 좋은데요. 맹독축 잡아내고요. 예, 맵의 지형을 잘 이용하고 있는 플레이.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로 휘둘리면 안 된다는 전제 축을 달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좀 까다롭겠는데요. 명당이네요. 네, 위쪽에 이제 병력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정원이 쉽사리 달려들지 못하는 지형을 적극 이용했고 계속적인 우로선 드랍을 통해서 짭짤한 재미는 보고 있습니다. 정현재 지금 나왔지만 일벌레와 건설 로봇의 숫자가 건설 로봇이 훨씬 많습니다. 네, 저글링과 맹독증을 생산하느라 일벌레 생산에 박차를 가하지 못했었고요. 네, 그것은 저기 이제 테란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말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업그레이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네. 그 정영재 선수는 네, 엘리럽이 끝난 저그의 상황이고요. 네. 자, 시야를 벗어나서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이것을 빠져나갑니다. 네, 얼만큼 빨리 발견하고 깔끔하게 방어해 내느냐 네, 중요하거든요. 머물러 있는 걸로 시야확보가 안 돼 있어요. 언덕 시야확보가 안 돼 있어요. 자, 언덕 타고 밑으로 내려서 미사일 포탑이 건설되기 전에 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거꾸로 들어오고 있는 방태선수 공격. 자, 맹독충 저번에 쭉쭉 뿌리면서 네, 건설 로봇 잘 잡아줬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12기 10기 정도 잡아줬네요. 네, 예, 뭐지 병력도 다 내리지 않았었는데 맹독충만 떨궈내면서 상대방의 일꾼을 잡아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서로 간에 적절한 견제식의 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좀 어느 정도 손해를 입히는데 성공하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염두에 두고 있는 정영재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각으로 11시 방향에서 대각으로 내려오는 쪽을 향해서 총구를 겨루고 있는 해병들. 네, 공성전체의 비율 높여주면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상대방의 상계 드랍 네, 효과적으로 막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요. 네, 예, 방어 좋습니다. 한 번은 좀 피해를 받았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겠다는 그렇죠. 정현재 선수의 움직임이 보여요. 자, 바이킹 배치까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비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현재 선수 그리고 대군주들 잡히고요. 인구수 빨개졌습니다. 조금씩 데미지가 쌓이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피해도 또 무시할 수 없고 대군주가 또 이제 매우 흩뿌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료선의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네. 자, 둥지탑 그리고 가면구덩이를 선택해주고 있는 방태수 선수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이미 좀 조금씩 발걸음을 앞당기고 있는 예, 바로 정영재 선수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정영재 선수가 센터 쪽으로 진출할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예, 방태수 선수는 아직까지 바위를 뚫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초반에 이제 테란의 병력들이 이제 정면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위를 뚫는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도 있는데 테란이 이렇게 좀 손쉽게 진출하는 것도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마이 메설이죠. 예. 아니면은 이게 테란의 병력이 나왔을 때 예, 잠봉 맹독충 이런 것도 활용하면서 대규모 폭탄 드랍 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림. 자, 마이 메설. 감각 좋아요. 아, 여기도 있는, 여기까지 확인했죠. 예, 조금 전략이 다 이제 노출돼 버린 양상입니다. 네, 발걸음을 놓치지 못했어요. 네, 이런 플레이는 또 있습니다 이만큼. 네, 딱 있을 만한 곳에 딱 스캔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빠른 곳이요? 네, 연습을 할 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나 봅니다 정현재 선수가. 네, 확실히 네, 많은 연습단에서 나오는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후속타가 만약 여기에 합류하게 돼버리게 되면 이거 방태 선수 입장에서는 병력 걷어내기 쉽지 않죠. 어렵죠. 네, 그리고 언덕 끼고 있어서 예, 언덕 위아래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넘볼 수가 없는 이제 뮤탈리스크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괜히 어설프게 지금 뮤탈리스크 뛰는 것보다는 예. 예, 무리군주를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죠.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을 벌 수 있느냐. 박태현 선수가 효과적으로 시간을 벌려면 상대방의 본진 쪽에 드랍이 한번 들어가서 상대방의 공을 빼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자 들이받아 보는데요. 언덕 위에서 자 근데 뒤쪽에 테란 명령들이 도와요. 도움이다. 아 이것도 자 오히려 대군주 언덕 공성 전차 일당 100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29킬 9시에 있던 요리 손 내려갑니다. 아 지금 예 무리군주가 나오기 직전에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예 양쪽으로 뒤흔들기 제법 있는 정용재 선수입니다. 자 언덕 위에 병력 언덕 공성 전차 뒤에 병력 더 오고요. 네 가깝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지원이 빨리 오거든요. 43킬 공성전차입니다. 44킬 45킬 네 킬은 계속 들어갈 것만 같고 이게 병력을 한 번에 깔끔하게 걷어냈어야 네, 방태현 선수는 추가적인 병력 끊어내면서 자신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언덕 공성전차가 대박이네요. 예 완전히 자기 땅이에요 여기는. 예 가지고 저게 또 내리지도 못하죠 지금. 예 자 그런데 의뢰선도 오고 병력도 오고 조금씩 병력 막 바꿔주기 하고 있고 이곳을 182대 107이고 막기에 급급한데요.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예 컨트롤하기에도 지금은 정영재 선수가 워낙 유리합니다. 공성전차 있는 대로 뛰어 빠지면 되거든요. 예 무리군주가 글쎄요 근데 무리군주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예 무리군주가 나와도 소수의 무리군주만 나올 수 있을 듯 싶고 이게 막는다 하더라도 바로 역습가하면서 경기를 끝내는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너나 할 것 없이 공성전차는 다 아주 전과를 공을 혁혁히 세우고 있습니다. 45킬 멈췄는데요. 네. 자, 무리군주가 나오긴 했어요. 소수입니다. 소수죠. 네. 소수. 말 그대로 이제 두 기의 무리군주만 있는 상황인데 무리군주 두 기도 초라한데 안에서 받쳐주는 유닛마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잘 돼 있어서. 안무서워요. 쫓아 올라가면서 무리군주 지켜주고 있는 정영재 선수. 네. 입성하네요. 입성. 네, 지형적인 이점을 활용한 공성전체의 대활약. 네. 4대 0의 스멜이 좀 나는데요. 네. 승리의 공성전체인데요. 아, 뒤로 물러서면서 맹독출 1.4. 아, 무리군주도 없고. 아, 이거는 예, 정영재 선수가 참 컨셉을 잘 잡고 나왔네요. 그리고 지형적인 네. 이점까지 활용하는 전술적인 플레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뒤집어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또 커맨드 센터를 사령부를 위쪽으로 날리고 잊자고 이채진이 이끌었습니다. 정용재 선수가 방태우 선수로부터 지지를 받아내면서 결국에는 4대 0 역시 마찬가지로 SK텔컴 키워드 만들어냅니다. 예, 굉장히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주네요. 너무 좋아하네요. 예, 확실히 좀 평소 연습 때 되던 대로 완벽하게 전략을 좀 실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부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컨트롤도 해냈고 그 언덕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이 정영재 선수가 노린 가장 큰 노림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49킬 이상을 하는 공성전차의 대활약. 그랬기 때문에 이 방태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결국에는 본진까지 점령을 하면서 승리를 거둬냈네요. 명당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연습 과정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 명당을 내 명당이 아니라 남의 명당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머리 특성을 다 파악이 됐으면 넘나들 수 있을 거도 예측을 했었어야죠. 네, 방태우 선수도 이제 드랍을 통해서 좀 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테란이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추가적인 멀티 지역에 맹독총을 떨구면서 일꾼을 잡아내는 플랜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병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었던 것이 결국에는 SK텔레콤 T1의 4대 0 승리를 완성시켜주는 플레이가 되고 말았네요. 네. SK텔레콤 T1은 오늘 이곳 신도림 테크노마트 인터 e스포츠 스타디움, 스포티비 스타디움에 아주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게 생겼네요. 네. 오늘 두 경기 모두 다 이제 4대 0의 승리가 나왔는데 예, 4대 0의 승리가 스코어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승리한 선수들의 경기력을 살펴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틀 안에서 매끄러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